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 오늘은 또 뉴스를 보니까 뭐술 취한 승려가 우리 국보급인 내장사를 불태웠다고 그러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제 그제는 또그 거대 권력에 맞서서 좀 법치주의를 세워보려고 했던 윤석열이 뭐 술자리를 잃고 쫓겨나다시피 사퇴하는 그런 광경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노태우 정부의 뒤를 이어서 제14대 대통령에 오른 김영삼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영삼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은, 원래 노태우 정부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안 되고, 좀 전국이 혼란하니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서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하고자 처음에 제1야당이었던 그 평민당, 김대중 총재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호남 세력도 좀 껴안고 말이지. 이러면 참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게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으로 합당을 추진한 거죠. 그리고 또그 3당 합당을 할 때는 육공화국에서 뭐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지만은 대통령제의 폐단이 너무 많으니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이 1990년도에 내각제로 개헌을 하자, 이러한 묵계하에 사실 3당 합당이 됐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김영삼이 그 틀을 깨버리고 그냥 현재 그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김영삼은 뭐 어렸을 때부터 대통령 꿈을 꿔왔고, 군사정부 시대에 또 많은 탄압과 시련을 겪어왔잖아요. 그럼 민주세력인 문민정부가 드디어 탄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90% 이상의 그 지지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끝날 때는 6%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끝을 맺게 됐는데, 처음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국민의 지지하에선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동안 그 군부내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폐단이 사실 엄청 컸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이 더 강하고, 그군 내부의 그 화합을 해치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전 정권에서 군사정부에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었는데,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서 불과 얼마 안돼 가지고 하나회를 그냥 일거에 칼을 대서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 당시에 국립 박물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죠. 그 조선총독부 건물을 그냥 뭐 완전히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아주 속이 시원하다고 이렇게 평을 했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 그건 잘 나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일제치하의 그 상징물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후대 세력이, 우리 선조들이 이러한 치욕을 겪었다 하는 것을 뭐 남겨놓고 반성의 계기로 삼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그 역대 정부에서 구상만 하고 실천을 못했던 금융실명제, 이것도 뭐 그냥 하루아침에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아주 급작스럽게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정부는 아주 과단성 있고 급진적으로 뭘 하는 그런 위력을 발휘해서 그럴수록 국민들의 그 지지도는 점점 더 폭발됐죠. 그런데 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건 사고가 또 엄청 많아. 하늘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바다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땅에서도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육해공이 다 그 사고를 당했다고 했는데 우선 뭐 칼기가 괌에서 추락이 되고 또 아시아나 항공기가 또 목포에서 추락이 되기도 했고 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또 서해 페리호가 침몰이 되고 또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말이지 대구 지하철 1호선 가스 폭발이 일어나고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을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대형 사고가 생겼어요. 그 성수대교 붕괴는 아침 그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들이 그 버스에서 그냥 가라앉은 거야. 붕괴해가지고 이거는 저 세월호 사건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성수대교 붕괴는 정말로 이거는 저 큰 문제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이것도 그때 뭐 근 500명이 죽었는데 이건 그 부실을 관리하는 그 구청이나 뭐 공무원들 이 국가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 다리가 무너졌다든가 건물이 무너지는 거 오히려 세월호보다 몇 배 더 큰 사건이에요. 책임 있는 사건이고 이런 것은 그냥 말없이 다 지나갔어요. 김영삼 정부 때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고 김영삼 정부 때는 또 이제 남북회담이 실현되려고 하다가 그 직전에 그 실패로 끝났는데 뭐 실패했다기보다도 할 수가 없었지. 김일성이 남북 회담 정상회담을 앞두고 94년 7월 8일 그냥 사망을 하는 바람에 남북회담이 그냥 물거품으로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그 참 통일의 기미가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남북 간의 관계가 아주 긴장이 되고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그 조금 이제 풀리긴 했습니다만 명삼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아주 험악했어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미국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됐었고 처음에는 그 이제 이 김영삼에 대해서 아주 그 민주투사라고 높이 평가하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첫째로 친선 방문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클린턴이 그 김영삼 정부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 북한 핵과 관련해서 그 우리 김영삼 정부의 그 방향과 클린턴 정부의 방향이 조금 일그러지면서 좀 불편한 관계를 가졌어요. 김영삼은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클린턴은 어떻게든지 포용정책으로 그 북한을 껴안으려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처음에는 아주 각별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둘 사이가 좀 거리감이 생겼었다. 또 일본과의 관계도 일본의 그때 하시모토라고 하는 총리가 독도를 저희 나라 땅이라고 자꾸 그 발설을 해. 그러니까 김영삼이 버리장머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러면서 그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를 않은 상태였어요. 거기다 조선총독부 건물
다 그냥 폭파시키고, 또, 국민학교를 뭐, 초등학교로, 바꾼다, 일제 잔재라고 해가지고, 뭐, 바꾸고, 이런 반일 감정을 자꾸 부추기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안 좋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또 안 좋고 말이지.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95년, 이제, 국민소득은 10,000불, 수출이 1,000억 불. 그러니까 꿈에 부풀었지. 자, 그래서 김영삼이, 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OECD에 가입을 하자. 김영삼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벌써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하면은 자기들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 그래서 개방 압력도 있은 상태에서 김영삼도 아 좋다 그러고서 OECD에 가입을 해요. OECD에 가입을 하면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당시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고는 OECD 가입 나라가 없었거든. 가입을 하고 나니까 개방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게 몰려드는 거야.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나라의 농산물 다 개방해야 되고 쌀 특히 쌀 개방을 해야 되고 금융산업 개방해야 되고 뭐 지적자본 개방해야 되고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뺏기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부자 나라하고 가난한 나라하고 우리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부잣집하고 좀 가난한 사람하고 뭐 같이 대립을 하면은 부자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OECD에 가입하고 그 다음 해부터 이 경제 상황이 아주 악화돼요. 악화가 돼서 제일 첫 번에 한보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기아산업 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나고 또 뭐 쌍방울 해태 뭐 이런 또 증권 고려증권 이런 데서 막 부도가 연달아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은 대기업에서 부도가 나니까 중소기업은 그 하청업체들은 그냥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아주 뭐 그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 개방은 해놨기 때문에 뭐 그 외국에 손을 벌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일본에 손을 벌리니 일본하고 관계는 굉장히 악화되어 있으니까 일본에서 노할 수밖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IMF를 이제 실제로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 그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도리밖에 없게 생긴 거지. 그래서 결국 그 IMF에 돈을 빌려주려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민간에서도 돈 빌려줄 때 또 내 말 안 들으면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IMF가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해라. 구조조정하니까는 뭐 가외 그냥 실직자가 많은 상태에서 다 내쫓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IMF 사태를 맞으면서 김영삼 정부의 그 인기도는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호화찬란하게 시작했던 김영삼 정부가 아주 비참한 꼴로 차기 정부에 인계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어요. 김영삼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오는 김대중 역시 대통령이 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은 취임식을 할 때는 울먹였다고 그래요. 자, 대통령이 돼서 기쁘다기보다는 이러한 암담한 실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알았다고 그래요. 사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공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고 다음번에 김대중 정부가 IMF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는가, 그리고 대북관계는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